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역설투성이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와 심리를 가라 말씀합니다. 이런 역설의 대미는 아마도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사람들에게 권위로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이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그녀는 능력과 품위가 있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녀의 능력은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지요.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이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지혜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이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현숙한 여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요.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사실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구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지요. 인애의 법이란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하는 말은 품위와 권능이 있고요, 친절합니다. 27절 말씀이죠.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는 항상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에 관심해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남편, 부모가 있는 가정이지요. 가정에 대한 관심을 조금도 소홀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녀는요, 놀고 먹는 것을 수치로 여겨요. 노동이 만약 단순히 먹고 사는, 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점점 지쳐갈 거예요. 힘겨워질 거예요. 노동은요, 삶의 보람과 기쁨을 제공해줘요. 살아야 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노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지치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은 행하는 일들 속에서 보람을 얻으면 좋겠어요. 그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보람 있게 되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권위와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요.
삶을 소중히 가꾸는 관심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품격이 있게 하옵소서, 권위가 있게 하옵소서, 삶을 소중히 가꿀 줄 아는 관심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을 축복해 주옵소서.